기초강좌 네 번째 영상 찍겠습니다. 저기 세 번째까지 할 때 미리 설명드렸었는데 발의 위치에 대해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발은 페달에 올리는 발은 발이 뒤꿈치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압축이 있지 않습니까? 압축을 대야 됩니다. 발은 압축을 대고 발가락으로 페달을 움켜 잡은 것처럼 잡아서 타시는 게 처음에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이 이렇게 팔자처럼 되면 이게 돌리다가 이 크랭크에 복숭아뼈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고 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타셔야 되는데 일자로 안 되고 계속 타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발이 초보자들은 발이 바깥으로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을 안짱다리처럼 하려고 하시면서 타시면 일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팔자 되는 분들은 바깥쪽으로 안짱다리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타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번 탑승 1번 6시 2번 안장 3번 왼발 4번 안전대 십자가 5번 탑승 6번 수평 7번 수직 6번 수평 7번 수직 이 연습을 부드러워지고 안정적이 될 때까지 연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 6번 할 때 왼발 무릎을 안 구부리면 엉덩이가 뜹니다. 엉덩이가 안장에서 엉덩이가 떠버립니다. 무릎을 안 구부리면요. 자,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잡아당길 때 왼발이 무릎을 안 구부리면 안 됩니다. 무릎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구부려줘야 됩니다. 다시 왼발 수직 수평할 때 무릎을 안 구부리면 엉덩이가 뜹니다. 안장에서 엉덩이가 그러면 불안해지죠. 흔들리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안장에 딱 앉아야 됩니다. 왼발 무릎 처음 초보자가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잘 앉아야 됩니다. 체중을 다 실어서 안장에 앉아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배우실 때 소중한 부분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잘 못 앉기 때문입니다. 못 앉아서 엉덩이 뒷부분이 뜨면 뒤엉덩이가 뜨면 체중의 하중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려서 안장과 그 소중한 부분이 다서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뒤엉덩이를 꼭 앉아줘야 합니다. 편안하게 꼭 눌러서 앉아줘야 됩니다. 엉덩이가 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6번 수평 7번 수직 이제 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입니다. 6번 수평 7번 수직에서 올라오는 발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수평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7번 수직에서 바로 6번 아까 수평으로 갑니다. 다시 수직에서 앞으로 수평 다시 뒤로 눌러서 수직에서 오른발 잡아당겨서 수평 왼발 눌러서 오른발 나가면서 수평 뒤로 잡아당겨서 오른발 수평 자 왼발 눌러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서 수평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해줍니다. 이때 손의 위치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손이 안 움직이면 뒤로 빠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손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수평, 뒤로 수평 이거를 아이들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평과 수평이 되는 아이들링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편안해질 때까지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아이들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이들링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면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이론적인 아이들링이고 기초를 배우실 때 꼭 해줘야 되는 아이들링이고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링 할 때는 왼발 아이들링 왼발을 밑에 놓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조금씩. 아이들링은요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좀 전에 했던 수평에서 수평 아이들링은 이론적인 아이들링이라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외발인을 배울 때 감각을 익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안정적이 되면
안정적이 되면 반박해서 갑니다. 수직, 손 움직여서 수직, 수평. 보시고, 손을 먼저 가시고, 손을 먼저 가시고, 또 왼발 눌러서, 앞발 눌러서, 앞으로 수평. 또 손 움직이고, 또 눌러서, 수평. 또 손 움직이고, 손 먼저 가고, 또 눌러서 수평. 이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넘어갈게요. 자, 앞에 있는 발 눌러서 수평 하고요. 딱 앉아서 내가 밸런스가 정확한지, 딱 앉은 건 정확하게 됐는지, 자세는 바르게 하고 있는지, 시선은 전방을 쫙 잘 보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해주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확인되고, 그 다음에 손 움직이고, 그 반바퀴 수평 가서 가신 다음에 밸런스 하게 잘 앉았는지, 자세는 바르게 하고 있는지, 시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손 앞으로 가서 또 반바퀴 가서 밸런스 확인을 잘 하면서 박수 한번, 또 손 가고 반바퀴 가고 박수 한번, 방향 바꿔서도 하도 됩니다. 반바퀴 가서 밸런스 확인, 또 반바퀴 가서 밸런스 확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